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리했죠. 그리고 임 사단장은 작전지휘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포 11 대대장도 혐의가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만 권한이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죄, 임성근은 무죄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심의위원회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제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말씀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임성근 증인, 예. 직권과 월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직권과 월권. 자, 임성근 증인이 경북경찰청 발표에 따라서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북경찰청 발표에 대해서 만족하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를 100번 양보해서 직권남용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본인에게 작전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직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다면 직권남용을 피해서 기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권을 한 거예요. 작전지휘권도 없으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되었구나. 바둑판으로 찔러라. 이거 다요. 월권이에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본인에게 작전지휘권이 없었다고. 그러면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법에 의해서 이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면 이 월권에 대해서요. 신병 얼차례에 대해서요. 위계에 의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 이게 유죄로 인정받아서 구속됐어요.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이 죄가 적용돼야 돼요.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면. 군형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군형법 62조 가혹행위 2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요. 신병 얼차례 사건 관련해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이 법을 적용받아서 유죄로 인정받아서 구속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도 이 조항을 고스란히 적용받아야 돼요. 직권남용을 누가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해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 직권이 아니라면. 자,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처음 보는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자 사진을 보세요. 최주원 증인,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묻힌지 알겠습니까? 당시 현장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라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최수근 사건, 상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바둑바처럼 찔러보라고 한 거예요. 누가 지시했냐?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한 거예요. 11 포대장은 그 지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전달한 사람은 유죄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이 겁니까? 세상에 이런 위험한 데를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고 날 당시에 위에 댐 방류를 하고 있었어요. 장갑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곳을 최상병 어머니 말대로 수영도 할 수 없는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이 포대장이든 여단장이든 중대장이든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곳을 들어가라고 한 월권을 한 임성근 증인은 군형법으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